24번 문제 계속해서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에 관한 시계값을 대입하는 연산 관련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. 찢을 수도 있고 합쳐서 바를 씌울 수도 있고 그 값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, 같다라는 거지. 친구들 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 지금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우리 친구들 알파 플러스 베타 바는 마이너스 i가 되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알파 베타 바의 곱은 1이라고 했어 우리 친구들. 실수죠 실수. 그 켤레도 똑같이 1이 나오겠지 우리 친구들. 오케이 실수이면 그 켤레 복소수 값이 같다고 했잖아. 켤레 복소수의 성질 꼼꼼하게 기억하세요.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알파 바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의 값이지. 그럼 분수에 더셈 뺄셈 통분해야 되지 그렇지?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분의 그렇죠? 여기는 베타 여기는 알파 바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우리 친구들. 그러면 끝났네 우리 친구들. 어머나 알파 바 플러스 베타지.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양변에 뭘 씌워야 돼? 바를 씌우면 되죠 우리 친구들. 그럼 바의 바는 자기 자신 베타가 나오고 얘는 알파 바지. 찢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. 그럼 바니까 허수분의 부반대 i가 되죠 우리 친구들. 그래서 이 값은 i가 되겠다 우리 친구들. 또 여기에 바를 씌우면 되죠 우리 친구들. 그래 안 그래? 실수니까 그 켤레도 똑같이 1 실수지 우리 친구들. 그래 안 그래? 이놈은 알파 바 그렇지? 곱하기 바의 바는 베타지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바로 이 값은 1이 되네. 됐나 우리 친구들? 그래서 답은 i가 되겠습니다. 4번이 되겠네요. 별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? 본능적 이놈은 이놈과 비교해야 될거 아니야? 그래 안 그래? 그렇죠? 예.